자, 15번 독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독해 들어갈 때 몇 가지 좀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좀 필기 좀 하는 부분하고 할게요. 먼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독해 비문학이라는 거는 첫 번째 뭘 봐야 된다? 지시어 접속어의 관계를 반드시 봐야 돼요. 이 관계를 반드시 봐셔야 돼요. 특히나가 지시어 접속어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됐냐에 따라서 주제를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접속어부터 한번 볼까요? 크게 봤을 때 순접이라는 게 있고 역접이라는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순접은 그리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역접은 하지만 그렇지만 등등등이 있겠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 보면 내가 앞뒤 문맥을 잘 몰라요 하는데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문맥적 관계를 찾아야 돼요. 철수는 나쁘고 기억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철수는 나쁘다 그리고니까 순접이 남았죠.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은 게 철수예요. 말하고 싶은 게 철수였죠. 그러면 나쁘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말하고 싶은 대상이 성질이나 특징이 되는 거죠. 이때 뒤에도 고가 나왔으면 대등이니까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내용도 누가 나와야 돼요? 철수가 나오고요. 철수의 어떤 성질이 나와야 됩니까? 부정적인 성질만 나오면은 적이 들어가는 게 돼요. 그게 바로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철수는 나쁘고 영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철수는 나쁘고 영희도 나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는 괄호를 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철수의 범위를 벗어난 것들까지 찾는다라면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갈 걸 찾아라 그러면 고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된다? 앞과 뒤에 동일한 내용을 담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철수는 나쁘지만이 나왔으면 얘는 또 다른 거죠. 말하고 싶은 대상이 있죠. 말하고 싶은 대상이 성질 특징이 있죠.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반대 내용이 나올 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는 똑같아요. 반대 내용이라 하더라도 얘는 동일해야 돼요. 그렇지만 얘만 뭐가 돼야 됩니까? 얘만 반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역접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상은 그대로 두고 대상의 성질만 바꾸는 게 역접이란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야 철수야 영희가 되게 착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반론할 때는 역접을 쓰잖아요. 그럼 뭐? 영희가 착하다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접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돼요. 두 번째, 지시어입니다. 여기는 좀 지울게요. 좀 써야 될 게 있어서. 두 번째에서 지시어 접속으로 갔을 때요. 지시어입니다. 이 지시어 잘 보세요. 지시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죠? 이런, 그런, 저런. 이러한, 그러한, 저러한, 이러므로, 그러므로, 저러므로 등이 있죠. 자, 하나의 문단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의 문단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거를 확장하면 여러 문단이 되겠죠. 자, 이그저의 위치가 앞쪽에 나올 수도 있겠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쪽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앞쪽에 나온다라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어때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요. 이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은 뭐가 되죠? 앞쪽이 주장이 되고요. 뒤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그저가 중간에 와 있다라면 뭐가 되는 거죠? 다 똑같이 앞뒤 문맥을 미리 적어볼까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중간에 있어도 앞에 부분이 주장이고요. 뒤에 부분이 뒷받침입니다.
그런데 이그저가 이렇게 끝에 있다라면 뭐가 되죠? B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주장이 되고 A가 뭐가 돼요?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할게요. 얘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하고요. 이 중간에 와 있는 얘를 2번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를 3번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의 예시예요. 철수는 착하다. 이런 철수는 동생 숙제 도와줬다. 자, 2번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2번 철수는 착하다. 이런 철수는 할아버지 간식을 사 드렸다. 이번엔 3번 예시입니다. 철수는 착하다. 이런 철수는 엄마 청소 도와 드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1번에서 주장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번의 주장이 뭘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거 강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얘가 주장요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죠. 얘가 주장 맞죠? 분명히 주장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뒷받침이 되죠. 근데 2번, 2번에서 주장이 뭘까요? 이때 여러분들 분명히 2번은 철수 착하다가 주장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미쳤나 봐. 2번이 주장 맞죠? 그러면 보세요. 3번에서 주장이 뭘까요? 실수하면 안 돼, 이번에는. 3번의 주장이 뭘까요? 그래도 역시 얘가 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왜냐면 이그저의 위치가 마지막에 와 있으니까 뭐가 된다? 여기가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럼 글순이의 주장은 엄마 청소 도와드린 거예요. 물론 이런 예문을 줄 리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럴 때 내가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얘도 주장인 것 같고 얘도 주장인 것 같고 얘가 뒷받침인 것도 같고 얘가 뒷받침인 것도 같고 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이런 그런 저런이 나왔다면 여기 위치를 보면서 뭐가 주장이고 뭐가 뒷받침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문단이 이렇게 여러 개의 문단이 있다라면 여기에 이런 이렇게 시작했고 여기에는 이런 점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글쓴이 주장은 여기가 주장이잖아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럼 윗글에 대한 주장으로 적절한 것하면 마지막 단락만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이런이 나오면 여기 주장에 대한 얘는 뭐가 된다? 뒷받침이 되겠죠. 이거를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그 최소화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좀 모자라는 것에 좀 더 투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지문을 읽지 않고도 푸는 문제가 있다라면 그 구조가 정확하게 나온 게 있다라면 그렇게 빠르게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됐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해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래도 선지 좀 보셔야 돼요. 아이고. 선지를 봤을 때 뭐가 나왔죠? 암수술의 뭐가 나왔어요? 종류냐. 두 번째, 암수술의 발전이냐. 세 번째, 기능보존수술의 효과냐. 네 번째, 기능보존수술의 활용범위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네요. 암수술이냐, 기능보존수술이냐. 이것부터 찾아야 1, 2번이 정답인지 3, 4번이 정답인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1, 2번에서 내가 암수술을 알았다면 1번은 종류냐 아니면 발전 단계냐. 세 번째, 기능보존수술이라면 효과냐 범위냐 이걸 따질 수가 있어야 된다.